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군이 창설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북한 인민군의 국지적 도발과 각 지구의 공비토벌 작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서울 장충사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사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육군에서 묘지 설치 문제가 논의되어 1949년 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서울 근교에 묘지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6.25 전쟁으로 묘지 설치 문제는 중단되었고 각 지구 전선에 전사한 전몰 장병의 영유는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에 순국 전몰 장병 영연 안치소를 설치, 봉안하여 육군병 참단 묘지 등록 중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격전으로 전사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육군에서는 다시 육군 묘지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주관하에 묘지 후보지 답사반을 구성하여 제1차로 대구지방, 제2차로 경주지구 입대를 답사한 결과 경주시 형상관 지류인 천북대한 일대를 육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추진하던 중 군 고위층에서 현재를 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고 침수의 우려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타지역으로 후보지를 재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져 일단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5월 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묘지 설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육군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타군에서도 각기 군묘지를 만들어 관리상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고 영역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폐단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육군묘지 설치 문제는 일단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3군 종합묘지 설치를 추진하되 묘지의 명칭은 국군묘지로 칭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952년 5월 26일 국방부 주관으로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3군 합동 답사반을 편성하고 1952년 11월 3일 군묘지 설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1952년 11월부터 1953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7차에 걸쳐 10개 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답사 결과 동작동 현 위치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하고 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착공한 이래 3년에 걸쳐 묘역 238,017m 제곱을 조성하고 그 후 연차적으로 1968년 말까지 광장 99,174m 제곱, 임야 912,400m 제곱 및 공원 행정지역 178,513m 제곱을 조성하였습니다. 1955년 7월 15일 군묘지 업무를 관장할 국군묘지 관리소가 발족되고 이어서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군묘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이 안장되고 덧붙여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발생한 많은 전사장병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군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군묘지 안장 업무가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으로 재정립되어 애국지사,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은 희생하고 아울러 국가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게 되어 그 층위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시킬 수 있는 결의의 성역으로서 국립묘지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29일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재정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작동 국립묘지의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있어서 먹고. 그게 무슨 뜻이야? 엄청 잘 됐었는데. 이런 말로 우리나라 도로 하면은 그것도 맞는 데 그 끈이는 살아나는 데 없어요. 그냥 막 죽는 끈이 많잖아. 반대 순위도 이렇게 있을 때. 긴장도 안 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되는 거 있잖아. 네. 되는 것도 여기다 되나? 저기다 되나? 네. 여기 잊어버렸어. 여기 되는 것도 있잖아. 동그란 거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 이런다. 저기 아들은 안 오고 며느리만 오는 거?
진짜 주방식 못 다니고 평범 사람
원래 경찰공무원. 이렇게 찍으면 돼.
있니?